작은 밤 작가의 기대어 뭐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음원 시장도 많이 안 좋아졌고 회사 사정을 얘기를 하자면 아직은 보잘것없는 목소리가 또 울려 퍼진다 맛있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함부로 카페에 가지 못해 창피한 나의 얇은 지갑 내 맘은 그게 아닌데 그래도 작은 불평 하나 없는 네가 있기에 조용필처럼 오 써줬어 갔어 오 좋다 안녕하세요 얘네 꿈 찾아왔단 게 현실이 나를 잡아채려 해도 그 뜨겁던 내가 요새 이대로 만만치 않아 모든 것이 지금 이대로 너에게 부족한데 월세도 제때 못 내는 난데 널 사랑할 자격이나 있는 건지 나한테 차라리 우리 헤어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다 내가 너한테는 짐인 걸까 그런데 나의 맘을 부정하려 해도 뛰는 내 심장이 말하잖아 계속 조용필처럼 맛있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함부로 카페에 가지 못해 창피한 나의 얇은 지갑 내 맘은 그게 아닌데 그래도 작은 불평 하나 없는 항상 이제 저만 맨날 이렇게 내 말이만 하니까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조연이 있으면 주인공이 있는 거고 좋았어 네 별로? 이게 왜요? 걔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. 걔는 마음대로 하세요. 마음대로란 말을 좀 팀에서 태양이 지금 팀에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. 아, 좋아하지 마, 하지 마. 야, 야, 가면 안 되지, 뛰어도. 찾아왔단 게 현실이 나를 잡아채려 해도 그 뜨겁던 내가 요새 이미 들어 만만치 않아 모든 것이 지금 이대로 너에게 부족한데 월세도
부채 때문에는 난데 널 사랑할 자격이나 있는 건지 나한테. 차라리 우리 헤어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다. 내가 너한테는 짐인 걸까. 그런데 나의 맘을 부정하려 해도 니는 내 심장이 말하잖아 계속. 조용 빛처럼 기는 새로운 노래 들려줄게. 너 어디 있더라도 이 노래로 안아줄게. 너무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아니 너무나도 못난 나의 생활 덕분에 많이 힘들었던 너에게 내가 보답할 차례. 가진 건 지불도 없지만 진심을 다해. 조용 빛처럼 아무도 모를 노래를 부른다. 언젠가 그 무대에서 내 목소리를 네가 듣는 날까지.